근데 칠해주는 걸 보면서 칠해야 돼요. 표면 하나도 안 먹고 있는데 손만 왔다 갔다 해봐야. 갔다 왔다 하는데 너무 멀리서 칠해주는 것 같다가 너무 약간 살짝 좀 아파 가보고 제대로 묻는지 확인하면서. 아니야, 너 그냥 지금 통할 거고 이러다가 너무 이러래. 너무 앞으로만 뭉개진다. 1.5로 유지하시면서. 로봇이 이 정도면 전차는 그럼 어떻게 칠하는 거예요? 전차는 오히려 칠하기 쉬워요. 쉬워요? 네, 걔는 그냥 면적 만들고 그러니까. 로봇은 오밀조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칠하기 힘들어요. 아. 너무 앞으로 가요, 그게. 이게 안 칠해지는 것 같으니까 손이 점점 앞으로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게 거리 유지하면서 속도도 유지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또 반대쪽 손이 이제 돌아가주면서 이제 어디도 안 칠해지는데 이거 돌려주고 막 해줘야 하거든요. 그렇죠. 그래야 이제 색칠이 골고루 되니까. 근데 잘못하면 계속 칠한 데만 칠하고 안 되기 때문에. 예불쇠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. 이게. 근데 또 이런 큰 거 칠할 때는 또 예불쇠만은 좋으면서. 편하게 편하죠. 근데 이것도 결국엔 테크닉이니까. 너무 가까이 가요. 그거 미중도 그거 빼고 하는 게 뭐예요? 수입.